이 땅은 배터리, 배터리. 이거 뭐 엄청나게 중요한. 왜 땅이 배터리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신발을 신고 몸에 전압을 재면은 땅이 있는 데서 신발을 신으면 한 30mV, 40mV, 50mV지만은 집안에서 실내에서 재면은 막 500mV, 600mV 막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저 신발 신으신 분은 지금 재면은 할머니 어디 가세요? 어디 도망가세요? 신발 신고 계시면은 지금 여기는 뭐 전원이 없어가지고 좀 그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뭐 30mm, 50mV 막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 땅을 밟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0V. 땅과의 전이차가 제로예요. 땅과의 전이차가 제로. 자, 옛날 우리 저기 과학 시간에 모든 기계장치, 전기장치는 다 어스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다 어스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공장, 모든 기계장치, 모든 전기장치,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컴퓨터, 저기 세탁기, 이것도 전부 다 접지돼 있어요. 전부 다 접지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치들보다 더 정밀한 우리 인체는, 우리 조물주는 우리 인체를 그 어떠한 전기장치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어놨어요. 완벽하게 만들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인체는 어스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합니까? 왜 그래요? 왜 과학 시간에 전기장치, 전자장치는 어스돼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우리 인체는 어스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하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다. 자, 그걸 우리는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발 신은 상태에서 전압을 재니까 막 수백 밀리볼트까지 나오는데 땅을 딱 맨발로 밟으니까 0볼트도 예외 없이 떨어져요. 예외 없이 떨어진다. 그거를 2010년도에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전기기술자가 발견했어요. 전기기술자가. 케이블 TV를 평생 동안 설치했던 사람이에요. 케이블 TV를 연결하면 처음에는 막 화면이 찌지직했어요. 그런데 그 케이블을 땅에다가 연결하니까, 땅과 접지하니까 순간적으로 깨끗해지게 바뀌었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자기 몸에 전압을 재니까 300mV, 500mV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신발을 벗고 딱 땅을 접하니까 0V로 딱 떨어진다. 이 이유가 뭐냐? 땅은 음전하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있다. 이건 배터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몸속에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란,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배기가스가 계속 나, 배기가스가. 그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은 신발을 벗고 땅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땅 속에서 음전하를 띈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막 올라오고 몸 안에는 양전하를 띈 활성산소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순식간에 제로가 돼버리죠. 중화가 돼버리잖아요. 마치 수십만 볼트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진 낙뢰가 떨어지면 피뢰침을 타고 순식간에 땅 속으로 다 빠지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 우리가 신발을 벗고 땅을 밟는 순간 몸 안에 있는 모든 활성산소들이 다 중화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암이 치유되고,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고 모든 만성질환이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만성질환이 치유된다. 우리 두산백과의 활성산소 찾아보시면은 암, 고혈압, 고혈당, 동맥경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 모든 현대문명병의 90%의 원인을 활성산소가 제공한다고 했어요. 이 병들로부터 안 걸리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돼 있어. 답이 딱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느냐? 그 두산백과를 보면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비타민 C나 비타민 E, 무슨 뭐 크레아, 무슨 빌,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먹으면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평생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가득 차 있는. 그 활성산소는 몸 안을 돌면서
성안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어떤 사람은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간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방광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만성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만성질환이 그 만성질환부터 없어지려면은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된다.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된다. 두산백과가 답을 딱 내놨어. 그러나 어떻게 내 활성산소를 없애주느냐? 이 답이 없다. 이 답이 없다. 자, 근데 우리는 맨발로 걸으면 연골처럼 딱 떨어지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양자날진 활성산소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혈압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모든 만성질환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벌써 지난 8년간 대문산을 통해서 수많은 회원들이 입증해서 보여준 거예요. 입증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체계는 우리의 실제 사례들, 치유의 기적들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맨발 걷기에 치유의 메커니즘이 정밀한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신문에서 누군가 맨발 걷기는 사이비 과학이야, 맨발 걷기는 입증도 안 됐어 뭐 이래요. 그러나 우리 회원들이 입증하고 있잖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접지 효과에 항산화 효과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앞으로도 이야기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괜찮아요?